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GFI에 완성된 딜레이와 리버브 알고리즘을 고스란히 탑재하면서 무대 위 연주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두 대의 이펙터 오르카와 스카일러는 다시 한번 GFI 시스템의 명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퍼펙트 페어링 다섯 번째 시간으로 GFI 시스템만의 감각적이고 넓은 공간감과 따뜻하면서도 적절한 질감, 압도적인 사운드를 보여준 이 두 대의 이펙터를 함께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따로따로 리뷰를 하면서 네. 언제 한번 붙여봐야겠다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빠른 시일 내에 그죠? 성사됐네요. 그래서 실제로 GFI 시스템의 전작 스페큘러 템퍼스를 사용하고 있는 은총 씨와 클라우웍스 딜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제가 이 두 대의 이펙터를 함께 사용해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로 방영이 되고 나서 저희가 촬영이 끝나고 나서 사운드 오퍼를 보고 있는 건우 씨가 이 두 대를 사갔어요. 그죠. 그냥 바로 그 뭐라고 하죠? 환승이라고 하죠? 환승. 일명 환승이라고 하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보드가 네. 한 지금 세 개치가 지금 있고 지금 해체를 해서 하나로 만들었다가 네네. 이제 조만간 세 개로 이제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한 페달에 지금 템퍼스를 이제 놨고 오히려 지금 메리스는 좀 잠깐 쉬고 있어요. 네. 그 보드를 좀 다시 짜려고. 그리고 최근에 저는 또 얼마 전에 제 자신한테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UAD를 또 사갔습니다. 그러면서 3파 공간계 3파전으로 좀 나눠서 3대장이기도 하고요. 네, 좀 이제 컨셉에 맞게 짜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템퍼스는 좀 팝 가요 쪽 이제 좀 왜냐하면 그쪽은 공간계를 뭐 대단하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요. 네. 이제 팝적인 걸로 써도 템퍼스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데라고 이 말을 하냐면 건우 씨도 사실 좀 갈아탄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딜레이만 쓰겠다. 뭐 아니면 난 적당한 리버브만 충분하다. 템퍼스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난 둘 다 적절하게 잘 쓰고 싶어 했을 때 사실 약간 아쉬운 게 그 이제 딜레이와 리버브 믹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절했을 때 앵간한 사운드는 다 잡을 수 있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딜레이 비율과 리버브 비율을 더 딜레이도 좀 더 많이 리버브도 좀 더 많이는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얘가 좀 떨어지면 얘가 올라오고 얘가 좀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디테일 잡는 게. 근데 둘이 분리되면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섞어 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스페큘러 템퍼스를 구입했다가 이 두 대를 한꺼번에 사고 스페큘러 템퍼스를 방출한 건우 씨한테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일단 편하다라는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페큘러 템퍼스 같은 경우는 약간 멀티 성향이 좀 있죠. 그죠. 공간계 멀티 성향이 있어서 뭐 동작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함께 쓰더라도 어떤 데도 좀 더 비중을 둔다든지 아니면 동일한 비중이지만 좀 더 과하게 믹스를 하고 싶다라든지 할 때 이제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다소 있었다면 이 친구들은 그런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죠. 왜냐하면 따로 쓰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랄까 이 스페큘러 템퍼스가 베지터랑 오공이 퓨전한 베지터나 오지터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지에 오른 두 명의 사이어인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 너무 잘 알아듣게 됐죠.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대를 같이 조합을 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각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섞어서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네. 세팅되어 있는 게 디지털 딜레이와 쉬머가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뭐 들어보면 되죠, 그죠? 끝.
할렐루야. 이거 그냥 할렐루야죠, 바로. 이 오르카 딜레이가 방영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물론 이제 취향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이 저랑 은총 씨의 액션이 좀 오바다. 라고 하고 이 좋아요가 달렸는데 이제 싫어요가 하나가 박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저의 개인 스튜디오에서 들으니까 또 네. 그나마 느끼는 거지만 이 현장에서 이 공간을 그쵸. 감싸고 지금 있는 지금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 작업식 세팅에서 들어봐도 이 현장에서 듣는 것만큼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로 표현을 해드려야 되냐면 이 공기를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같이 치는 순간 우리의 온몸을 휘어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요걸로 그쵸. 보기에는 듣고 이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할 때 유독 오바스러운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바스러운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오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또 취향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GFI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이펙터들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드를 돌려서 테이베코와 네. 플레이트 리버브 조합입니다.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개 조합입니다. 탭을 좀 밟아드릴까요? 네. 무시무시한 브랜드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지만 제가 특히나 이 GFI 시스템의 공간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특유의 질감이 있어요. 질감이 있어서 듣는 내내 정말 뭐랄까 황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이 뭐랄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GFI 시스템만이 분명 사운드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우 씨도 그렇고 그 렉과 디지털 어디쯤 있어요. 그죠? 그게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적인 맞습니다. 소리도 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GFI는 항상 좀 들을 때마다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확실히 그 렉 기반으로 한 뭐 메리스라든가 이븐타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때리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선 굉장히 높고 선이 굵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되게 확하고 때리는 느낌이 있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적인 느낌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디지털처럼 차갑으면서 이렇게 날린다는 느낌도 없고 그 어디에서 딱 그 있으면서 감싸주는 느낌이 이 넓어서 그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조합도 한번 이번에는 디퓨즈에다가 트렘블 네.
파도가 그렇죠. 제 마음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제가 추상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GFI 시스템은 약간 감성을 건드리는 그렇죠.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유독 헛소리가 네.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정도 더 들어볼게요. 네. 앰비언트의 스파티움 리버브. 네. 아무리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특강 얘기를 드리자면 아무리 제가 오바하는 것 같아도 오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또 이 물론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GFI 시스템의 이 알고리즘을 고스란히 이식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GFI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러면 스페큘러 템퍼스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스페큘러 템퍼스 단품으로 구입을 하게 됐을 때 할인이 적용되기 전 기준으로 이 두 대를 샀을 때보다 약 10만 원 정도가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총 씨 말대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딜레이와 리버브가 같이 들어있고 스페큘러 템퍼스로만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스페큘러 템퍼스를 구입하는 게 아무래도 10만 원이 굳기 때문에 네.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평소에 공간계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고 독립적으로 리버브와 딜레이를 따로 쓰시는 분들 혹은 내가 딜레이는 오르카를 쓰고 싶지만 리버브는 다른 브랜드의 리버브를 메인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혹은 이렇게 같이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GFI 시스템을 좀 빠른 듯한 얘기긴 한데 다른 브랜드의 이 이펙터들이랑도 궁합이 뛰어나지만 이 GFI 시스템 두 대를 물렸을 때 이 연출이 되는 밸런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 이 만약에 딜레이와 리버브를 동시에 바꿀 의향이 있으셨던 연주자분들이라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두 대를 영입을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 GFI 시스템을 아까도 사운드적인 걸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그 저희가 왜 그 어떤 그 공간계를 들었을 때 뭐 살짝 약간 좋긴 한데 살짝 뽕기가 있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되게 좀 너무 디지털스러울 때 네. 그런 말을 좀 쓰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고 뭐 근데 그런 디지털스러운 소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소리도 매력적이지만 이 친구는 그 영역을 좀 살짝 걸치고 있으면서 다른 느낌까지 나서 좀 더 저희가 느끼기에 좀 감각적으로 훨씬 더 좀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너무 디지털적인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뭐 POD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이제 멀티 악기에서 맛볼 수 있었던 소리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미 채워질 수 있는 소리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소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더 연구하면은 더 좋은 사운드들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 GFI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익히들어 알고 있는 포스트락 밴드들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가장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다. 들어있는 팩토리 세팅만으로도 이미 압도적인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는 앨범에서 들었던 이 뭐 익스플로전 인더 스카이라든지 이런 사운드 위시한다라는 분들은 고민하실 것 없이 GFI 시스템을 오시면 쉽게 해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고요. 네. 계속해서 조금 뭐 지금 신작이 나온 마당에 또 신작 내달라는 거는 이 앙탈이겠지만 계속해서 짧은 주기로 신작들을 계속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하나입니다. 역시나 멋있는 궁합을 보여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런 특집을 준비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